주식회사 도로교통안전관리노조원들이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지난해부터 파업을 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. 정창현 기자입니다. 도로교통안전관리노조원 50여 명이 도로교통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. 도로교통공단 창립 70주년 행사에 맞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. 진짜 사장! 도로교통공단이 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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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교통안전관리는 지난 2019년 설립된 도로교통공단 자회사입니다. 콜센터 직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의 차량 안전 유도원 등 전국 면허 시험장에 1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노조는 식비 10만 원을 정부 지침대로 14만 원으로 인상할 것과 복지 포인트 50만 원 등 지난해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.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이 식대 4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허락 없이는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관련된 예산도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예스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지급할 수 없다.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40일 넘게 전면 파업 상태입니다.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는 경영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또 도로교통안전관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자회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모회사는 경영권이 분리된 회사라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. G1 뉴스 정창영입니다.